대주가 성취감은 안 하냐? 안 해? 네. 어디에서 어 맞든지 어 혹시 그런 적 있을까? 아니요, 맞은 적 없어요. 어릴 때 하고 막 어디에 막 큰 소리가 나고 어 막 이러면서 네가 어릴 때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건지 이러는 적이 있거든. 아, 그러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네, 때리시는 거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막 주먹질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가정에 성불이 없었고, 그리고 너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혼사를 하게 된 케이스다. 그지? 어? 서로 사랑해. 어디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어, 어디 뭐 이제 끌려가듯이 어쩌듯이 에라 모르겠다. 이러는 심판으로 네가 지금 혼사를 해가지고 사는데, 너는 일부종사를 해야 되는 사주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김씨대주 같은 경우에는 직성도 굉장히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하고 맞지를 않아. 근데 너도 한 번씩 미친 짓을 하고, 근데 대주도 어? 만만치 않거든? 맞아.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 아, 지금 둘이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하고 있는데 애는 이제 시댁에 맡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진 가게 그냥 둘이 붙어서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생활. 완전히 너는 거의 답이 없다 해. 응? 빙빙빙빙 어 뭐를 붙들고 맨날 그 지랄하고 어 있어 어 무슨 어 얘기라 씨 진짜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 제가요? 응. 그렇다고 생각하지? 옆에서 안 도와주지? 답도 없지? 응.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너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답이 없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정신을 챙기려 그래도 이제 안 챙겨지는 경우는 어? 이 생활 환경에 있거든. 이 세관 속에 있고 이제 인간들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즐거움이나 응? 아무튼 희노애락 자체를 못 느끼고 계속 노자만 있고 슬픔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안에 그리고 네 정신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해이하고 어지럽다. 어?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그걸 원초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그런 어 이제 청소년기나 아니면 그런 시절을 겪어가지고 응? 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마음고비를 넘어가고 이러는 상황에 어 자손까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 아직까지 크게 경사수는 없다. 밥 먹고 사는데 그리워라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네가 그렇게 상자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다. 그랬으니 어 성부를 보고자 함에 있어가지고 어 무당을 찾아온 것 같으면 어 이거는 거의 반은 귀신 노름이야. 그리고 너도 같이 미치고 그게 편하거든. 어 자꾸 그런 오타쿠 짓거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얼굴에 이름이 어 김땡땡이 아니야. 너는 오타쿠야 오타쿠. 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살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맞지. 너무 앞에 감긴 세월이 많으니까 뭐 하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어이구. 아이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막 답답은 하고 막 이러니까. 자손은 괜찮으니까 내두고서 어? 이 아이도 자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 아니지만은 안 나올 자손이 나와가지고 네가 지금 아직도 어? 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네 지금 있는 것도 너도 너 자신을 해결을 못하는데 자손이 나와 놓으니까 자손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네가.
누구나 부모는 엄마는 처음이고 아버지는 처음인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애를 보면은 막 감동적이고 막 이쁘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아직 애미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어 우리 애기가 나왔다 그지? 어? 아이고 그래도 정 주고 물 주고 어 이쁘게 가까이 키워야지 어떡하겠어? 어? 너는 사주팔자에 일부종사라는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사 안 할 거를 이미 해놓은 거야. 응? 맞지? 네. 어. 그랬으니까 어쩌겠나.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라거든. 일단 어? 썩은 정신부터 내다 놓고 그러고 집도 어? 창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시켜놓고 어? 그렇게 꽃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자가 들어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완전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아주 그냥 개파 5분 전이구나. 새끼야! 청소 안 해? 청소 못 하겠어? 어? 청소가 문제가 아니야. 너 냉장고 뭐... 내가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니네 집 집구석에 심는 내가 문을 열어보고 줄 알아? 어? 어쩜 연금하신 성수를 갖다가 있음. 청소해, 씨. 네. 청소해, 씨.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어? 얘기해야 돼? 그런 것까지 내가 맞춰, 이 씨. 진짜 넘어가가지고 나한테 맞으려고, 씨. 안 돼! 너도 정이 그러고, 어? 어디 비빌 데가 없고, 어, 막 이렇다. 네, 맞아요. 에이구. 그,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선생님 보면은 다 정이 그리워, 그래. 어? 정도 그립고,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어? 그러고 하려 그래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귀신의 장난이라든지, 어? 신의 감을 넣을 때문에, 어?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미친년 바람이 나는 거거든, 이게. 웃어?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어? 일단은 뭐 굿도 좋고 다 좋아.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인간이 정신을 한번 차려보고 다 해보고 그러고도 끔찍이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응? 우리 같은 사람 찾아다가 굿이라도 해보든지 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너 기본적으로 집이고 어디고 있잖아.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거든. 그 불안한 것들이 우리 어 김땡땡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응? 다른 오고 가는 것들이 계속 보이기도 해.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 정신이 야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에 어?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나가지고도 너무 힘들면 선생님 찾아오나. 응?